자, 저번 시간에 뵌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뵙는 분이 또, 한 또 반쯤 되고 이랬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세 분. 예, 반갑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역학을 접해 본 적이 있으시고요? 보러 만든 게시고. 뒤에 선생님까지는 한 2년을 어떻게 이 공부를 어떻게 2년으로 만나셨는지. 아, 제가 예. 네.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수업은 문화센터 수업이 시간에도 제한을 받고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 앞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일찍 와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끝나고 제가 보충을 해드리고 싶어도 뒤에서 바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보충을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딱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시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근데 한 템포 늦거나 빠지시게 되면은 그 빈 시간을 보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어떤 교육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생긴 거는 볼상스럽게 생겼더라도 저하고 눈을 맞춰야 돼. 눈을. 예. 다른 데는 보지 마세요. 신체 부위 중에 다른 데는 보지 말고 저하고 눈을 맞춰야 돼. 눈을. 예.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예, 제가 한국에서 아, 예. 한 어느 정도? 예. 한 1년 배우셨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 아이고, 독학파다, 그죠? 겁난다. 옛날에 저리 가지고, 왜 고시 공부할 때 저리 가서, 몇 년씩 하고, 근데, 아,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학을 만나보셨을 테고, 또 명리학이 아닌 다른 공부를 또 하시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학문이 동양 학문은 기초 베이스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풍수든 관상이든 수상이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명분이 기초반으로 왔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수업을 굉장히 지루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과정이 기초, 중급, 고급 또 붙일 걸 여러 가지를 붙여놨어. 뭐 전문가 반, 무슨 반 이래가지고 날개 달린 반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 끝나고 다시 턴에서 돌아오는 게 지금 하는 기초 과정입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은 기초라 하지만 여러분 지금 교재 안에 들어있는 요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벗어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놈을 놓고도 급수가 다르단 말이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을 많이 지으면 이기는 게 바둑인데 거기에도 급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역학은 이 5천을 내려왔는데도 급수를 나누기가 어려워. 그죠? 선생님도 맞방에 여기 급수가 적겠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근데 뭐 강의를 하는 저희들이나 강의를 받는 여러분들이나 뭐 똑같은 입장인데 사실 이 단계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나 이론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기초라는 게 말이 기초지 여기에 모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의 도구라 함은 여러분들 전 시간에 제가 뒤에 있는 부록을 좀 읽어오시라 했는데 읽으셨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참말로 예. 뒷부분에 있는 부록핀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읽어보시고 진도에 관계없이 읽어보셔도 됩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부록편에도 나와 있듯이 명리학에는 몇몇 가지의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이 아주 특별한 무슨 기술이 있거나 테크닉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구는 똑같은데 그 안에서 1급, 2급이 나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건투 선수들이
챔피언이라고 해서 건투그룹에 못 박아갖고 치는 건 아니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시는데 훌륭한 요리사라고 해서 칼을 굉장히 좋은 걸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지구에 없는 재료를 갖고 와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일반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컬러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선생님들이나 또는 책을 통해서 이 공부에 이제 접근해 가시는데 저마다 그 유용한 도구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길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 수업은 되게 조금 그 생각이 나라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응용법을 많이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은 독학으로 뭐 한 4, 5년을 책을 봤다. 어떤 분들은 한 1년을 공부했다.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접해봤던 그 관점에서의 질문을 제가 잘 안 드려요. 이제 오늘도 지금 1장에 여러분들이 그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는 문화센터의 그 수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좀 나누고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의 목차만큼 우리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목차는 아니고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편에 지금 8장과 부록을 여러분들이 남은 이 시간 포함하면 10시간 남았죠. 10시간 만에 독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읽고 넘어가도 다 안 돼. 아시죠? 읽고 넘어가도 그 시간 만에 다 안 돼. 그러면 무슨 뭐 재주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방법도 있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일단 두세 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똑같은 거에 대해서 연달아 설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그죠? 그래서 이제 첫 장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게 1장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자, 어디든지 기초편에 보면 입문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거기 지금 6개의 테마로 명리란 무엇인가? 명리를 배우는 목적. 미래에 대해 떠들지 마라. 팔자란 음양오행. 오행의 상생상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필히 네 번째까지는 다 읽으셨던 내용입니다. 그죠?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음양오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사설로 앞에 써놓은 명리학이 무엇인가 떠들지 말라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뭐 그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시거나 관점을 다른 관점을 한번 구경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되고 이제 음양오행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디 보십니까 지금? 책 안 봐도 됩니다. 책 여러분 기라 집에 가서 보면 돼. 집에 가서 이게 되게 책이 좋으면 일단 솥에다가 넣고 구워. 팍 구워가 잡사. 이 책방이 될 일이 아니라니까. 책방이 될 것도 뭐 책만 갖고 가시지. 자, 저하고 자꾸 눈이 맞아야 다른 부인은 보지 마세요. 부르니까. 눈이 자꾸 맞아야 여러분들이 수업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음양오행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저는 음양오행을 활용하는 데서의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음양오행 모르는 분 다 없기 때문에. 자, 남녀가 이별을 하는데 남자 여자가 만났다가 잘 사귀다가 이별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하는데 이제 여자를 예를 들든 남자를 예를 들든 한쪽이 이별을 고합니다. 내 니캉 이제 못 만나겠다고. 그런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제 그만 만나자 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A타입은 얼굴이 붉으면서 A타입은 얼굴이 붉으면서 목소리가 높아. B타입은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얗면서 목소리가 쫙 깔렸어. 이 형태를 대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을 배우긴 배우는데 어디 써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음식에도 써먹어야 되고, 옷 입는 데도 써먹어야 되고, 연애하는 데도 써먹어야 되고, 자식 키우는 데도 써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라. 여러분들이 뭐 지금으로 본다면 이런 마음이 잘 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연애를 하는 중인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뭐 그만 살자고 난 기쁨이다. 이거 말고, 옛날로 돌아가셔야 돼. 지금은 기쁨이겠지만. 아무튼 상대방이 한 A타입으로는 얼굴이 붉으면서 목소리가 높으면서 내 니캉 두 번 다시는 못 만나겠다 이야기를 하고, B타입은 얼굴이 백기장같이 하얀해서 내 니캉 못 만나겠다 한단 말이지. 이 두 타입은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해야 되겠냐. 꼭 연애할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식관의 관계, 인간관계에서는 늘상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동서지간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지간에, 형제지간에 늘상 만날 수 있는 일이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관상,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 동양학의 공부는 동서양의 마찬가지인데 현상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하는데 나를 관찰 안 해. 책만 관찰해. 그 책은 이제 볼 일이 없어야 돼. 가능하나. 집에서 보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십니다. 어디를 써먹는데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써먹는다. 음량을. 저런 타입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라. 학생은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숙제이라면 뭐 열심히 적어가는데 해오질 않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원래부터 얼굴이 붉은 놈은 조용히 말하고 싶어도 붉겠지. 원래부터 빈혈이 있어가 얼굴 허연 거는 지가 열을 내도 허옇겠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어왔던 책이나 또는 이 공부를 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자로만 머무는 음량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뭘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는 수업은 생활 속에서 쓸 수 없는 건 다 갖다 내비면 된답니다. 그럼 말라고. 다른 사람 주석하게. 버리고 쓸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평소에 원래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아닌 상대방 의지에 따라서 헤어지는 거고. A는 아까 이. B는 자기 의지, 아주 냉철한. 아, 자기 의지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건 이제 현상을 본 거다, 그죠? 대처 방법. 뭐 대처 방법. 대처 방법. 대처 방법. 둘 다 그냥 보내준다? A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자, 좋은 말씀입니다. 이별을 구하는데 A 타입, B 타입이 있는데 A 타입은 굉장히 지금 얼굴이 붉어 있고 목소리가 높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이야기만 들어주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친구 중에 A라는 친구가 백화점 쇼핑을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붉은 얘가 열을 낸다. 주차장에서 차가 부닥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는 내보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들어만 달라는 이야기라. 우리가 주위에서 누가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거나 신랑하고의 관계나 자식하고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일단 일반적인 치수보다 흥분되어 있을 때는 지정신이 아니라. 그죠? 지정신이 아닐 때는 들어만 주면 돼. 다 씨부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냄비에 뭘 끓이는데 거품 나고 막 끓었던 거를 손으로 적고 한다고 뭐 답이 나. 그냥 가만 놔두면, 끓고 가만 놔두면 가라앉죠. 그걸 일찍 정리하려 하면 무리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어, 무리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A타입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얼굴이 붉어져 있고 목소리 톤이 높다 이럴 때에는 내가 한 발 물러나서 들어주기만 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 근데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고
목소리가 쫙 가라앉아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별이다 이렇게 이별을 고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음양오행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흥분해서 얼굴이 붉어진다는 내용이 여러분들 음양오행은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강력하게 따지듯이 이제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자.